상당히 전적이 좋은 거 보니까 계속만 하는 분이신가 보네요. 포터러시 조심. 자, 포터러시만 조심하면 됩니다. 빠르는 거. 빠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포터러시가 들어와도 막 대처 빨리빨리 되는데,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보면은 그 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포터가 이미 많이 좀 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좀 돌이킬 수가 없다. 자, 부드러운 풀 가지고요. 똑같죠. 부드러운 풀 가주면서 이제 계속 발전하면 돼요. 테라 바이온지 메칸지 체크하고요. 자, 일단 바이온지 메칸지 모르겠는데, 아, 바이오네요. 바이오고 바로 빼줍니다. 자, 부드러운은 가지만 저는 전혀 찍지 않고요. 자, 11시는 더블 갔네요. 더블. 자, 기본적으로 더블렉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개인주의적이다. 지 혼자 좀 발전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좀 있다 이런 건데, 입구를 완전 틀어박는 거는 리버를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님 조심. 자, 이러면 이제 저는 어차피 상품을 많이 박을 거기 때문에 오님 조심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상대 그리고 한시 같은 경우도 방금 저게 넥서스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찍었을 때 게이타인가? 아, 넥서스 맞네요. 자, 넥서스. 자, 저기도 좀 테크를 탑니다. 그죠? 다들 좀 많이 토스들이 좀 쨔네요. 자, 11시는 4내까지 4내까지 제품이네. 4내까지 자,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빠른 2레어 럴커 드랍으로 일단 7시를 먼저 죽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14에 투가스 가주면 되죠. 14에 투가스. 테라 메카닉일 때는 지금 빌드. 메카닉일 때는 지금 빌드요. 5분 리버나 메카닉이면 지금 빌드를 하신 다음에 바로 가스 2개 완성되면은 가스 K고, 가스가 100이 되면 히드라 된 2개를 올리고 히드라를 뽑아주시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꾼을 조금 더 보충하고 나서 히드라를 뽑으면은 히드라가 한 8마리 정도 있을 때 상대의 탱크가 딱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그 탱크만 잡아주시면 돼요. 후헬 싸먹 오님. 자, 힐퍼가지고 좀 싸먹어 주이소. 자, 2레어 올려줍니다. 2레어 올려줍니다. 나이스 보면요. 자, 그리고 이제 레어가 반 정도 됐죠. 그러면은 그러면 히데드를 올려줍니다. 한 개. 나이스. 자, 마린 죽는 소리 아주 좋고요. 자, 요 빌드는 조금 예외. 이거는 저의 약간 시그니처 필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제가 좀 한 번씩 하는 건데. 자, 드랍업. 그 다음에 럴커. 그 다음에 속업. 우리 햇님 별풍선 3 더하기 3은 9요, 미요. 감사합니다. 자, 일본은 36까지 뽑아줍니다. 36. 36까지 뽑아주고, 히드랄은 6마리까지. 11님 맨 옆에 포토 한시 드랍. 자, 한시 드랍 봅니다. 오버로드 이쪽에 한번 보내주고요. 이것도 하나 내 위에 갖다 놓고, 해처리는 이제 한 3개 정도 더 늘리면서 럴커 이제 실어서 가면 끝. 간단하죠. 자, 그리고 챔버를 2개 지어주고요. 자, 6럴커 드랍입니다. 6럴커 테란으로 드랍. 드랍은 무조건 커맨드 옆에다가 드랍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러고 이제 히드라의 사거리업을 찍어 놓습니다. 둘 중에 업그레 한 개만 한다면 당연히 사거리를 해야 되고요. 갑니다 그냥.
자, 오버로드 히드라 이제 물량으로 이제 계속 해주면서 자, 저 쭉 들어가요. 자, 꿀을 갈겨줍니다. 자, 커맨드 까주고요. 자, 그러고 일부러 한번 다 갈았잖아요. 테라는 일단 멘붕. 자, 일단 멘붕이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 재줘. 오케이, 스캔도 못했죠. 자, 오케이. 아,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하여튼 천이 넘어가면 무조건 해처리 한 6개 정도 더 짓는다 생각하시고. 자, 띄었죠? 자, 이런 바로 테란 끝. 자, 그러고 이제 히드라의 소급이랑 사거리 다 하고. 이런 시키리어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기, 아니, 쳐다보기가 싫어. 너무 바빠가지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자, 처리를 이렇게 쭉쭉쭉쭉 늘려줍니다. 자, 히드라 많이 보였죠? 자, 이렇게 해야 상대가 빵너시가 왔을 때 일단은 안 죽는다 말입니다. 빵너시를 조심해야 돼. 자, 그리고 상대 배슬 보이죠? 저거는 이제 그 이레딧을 걸러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스포를 갖다가 한 6개 정도 지어주면은 그러면 좀 안전하죠. 그리고 버로우업도 해놓고, 혹시나 모르니까 버로우업을 딱 해놓고 스포 다 깔아놓고. 자, 그리고 이제 한시 같은 경우는 너무 뭐 하는지 궁금하긴 하네. 어? 아, 물량이네 그냥. 아, 드라곤 물량이네. 자, 이거 뒤로 가가지고 바로 그냥 싸먹어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입구에서 막고 있을 때 뒤로 가서 한번 싸먹어 줍니다. 자, 오드랍. 자, 이래 되면 똑같이 이제 우리 팀도 날라갔죠. 자, 그리고 스파이어를 3개 올려줍니다. 자, 가디언이 필요하거든요. 자, 가디언이 좀 필요하고. 자, 캐리어 좋구요. 솔직히 캐리어 별로 안 좋긴 한데, 예, 그냥 뭐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좋다고 얘기하는 거구요. 별로 안 좋지, 캐리어가 안 돼, 씨. 자, 일단 히드라 계속 뽑고. 요렇게 말이죠! 이게 안 죽는다고 근데? 그래. 오!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자, 그러고 자, 끌 돌려주고 브레이트 스파이어 올려주고 뚝배기 일단 까기 일단 성공을 했네요. 자, 꿀이 뭐 많이 죽진 않았지만 한번 이제 버로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이 이렇게 마비가 될 수가 있어. 자, 읽고 딱 80마리. 자, 그러고 이제 가스에다가 이렇게 잡아 넣어줍니다. 자, 바디언은 그리고 두 부대까지만 뽑아주시면 돼요.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가디언이. 한번 이제 잡혔을 때 공백이 또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추가 견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일단은 히드라 200억 좀 채워주고. 자, 이렇게 딱 해놓고요. 해처리를 그리고 한 6개 정도 더 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디언 생산. 캐리어 테란 마무리 좀. 자, 그리고 일꾼 지금 미드라를 50 붙여놨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좀 잘 보이죠. 오케이. 테란 그대로 테란 마무리하고 이래 되면은 이제 뚝배기 없는 토스 저그와의 싸움이죠.
그럼 우리가 유리하잖아요. 딱 봐도 유리하잖아 지금. 자, 그 울트라 디스크 케이븐이랑 디파일러. 울트라는 언제 쓰냐면 상대가 스웜 치면서 입구에서 버틸 때 있죠. 그거를 이제 뚫을 때, 그거를 이제 뚫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준비는 됐고요. 가디언. 저 오버로드를 그냥 같이 가져야 돼요. 자, 여기 배슬룩, 아, 배슬이가 아니네. 오버로드네. 자, 그리고 이제 저 그 입구 쪽에 그게 있을 수 있거든요. 럴커. 그래서 오버로드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아, 이따라 계속 뽑고요. 아야. 포토 보소. 포토 보소. 자, 하지만 가디언이 있기 때문에 뭐 포토는 뭐 크게. 어, 뭐야?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 안 된다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고 이제 3시 쪽으로 어택당 찍으면서. 자, 가디언이 지금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디언을 다시 두 부대 뽑고요. 항상 가디언은 두 부대를 유지해줘요. 아. 자, 오, 아비토 잘 어울리네. 자, 일단은 한번 뒤로 빼줍니다. 자, 테라는 완전히 좀 엘리 좀 시켜야 됩니다. 자, 12시에 한번 체크하고요. 다시 가디언. 안 돼! 자, 이런 터널 바로 이제 깨줍니다. 상대가 아무래도 이 전적이 좀 좋더라고요. 편하네. 어, 많이 해봤다, 그죠? 전적이 다들 좋더라고. 스카우트! 이런 씨. 자, 테란 말때 말끔하게 다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파 한 두 마리 정도 뽑아놓고요. 자, 또 보냅니다. 어, 근데 잘한다 상대. 이 정도면 배속 상대 엄청 잘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하면은 이게 금방금방 끝나거든요. 이렇게 럴커도 이제 가디언으로 제거를 쭉 하면서 이제 쭉쭉 돼가주면 되겠고요. 아, 이거 좀 제거 빨리 하고 싶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요, 럴커 디파일러 드랍을 갖다가 3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이제 드랍을 해주고요. 밑으로 일단 들어갈게요. 집중하게 만드네 상대가. 가스! 끝! 자, 이렇게 좀 클래스가 다르다 말이죠. 저는 목숨 연장이요? 목숨 연장이요? 자, 이런 식으로 테라는 이제 말끔하게 다 없애버리고요. 피가 솟! 당장 나갔네. 당장의 테라 1700승 1000패. 아이 솟! 오, 이게 나름 배속강 힘인데 클래스가 좋네.
니콜 한번 때릴라 그러나? 자, 가디언. 아, 끝났네. 자, 우리 이거 딱 드랍해가지고 여기다가도 럴커와 디파로 이렇게 골로 보내려고 했거든요. 좋습니다. 자, 결국은 히드라 물량에 뭐 대답 뭐 한두 번 하다가 이제 가디언